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년에 우리 신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깨달아놓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념을 다시 한번 가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빛, 의의 빛을 예빛으로 아버지 우리 행함의 믿음을 쫓아 안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을 살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신년 집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가는 저들의 신년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밝혀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안승비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죄인 종들이 아버지 바친 이 물질이 아버지의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생명을 내 품수에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알세에 우리 노예 한인 노예에 있는 모든 교회에 교회마다 하나님의 오늘도 이 생명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시험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바친 사랑은 성도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의 삶도 위에 오늘 아버지 아비스의 복을 보아여 주시며 이 말씀의 복이 이 신년에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제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